되겠습니다. 어, 들어와. 근데 니들 왜 같이 들어오냐? 충성! 하사 김리앙 대대장님께 용무했어 왔습니다. 왜 하사랑 중인가 들어왔는데 왜 하사가 경례를 해? 저희 기혼자 숙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너 이 자식 부대에서 아빠라고 하지 말랬지. 그리고 자네, 나는 군인 사이에 둘 생각이 없네. 저 단기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우리 이미 인터넷이랑 정수기도 비교원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 최대 108만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명, 사은품 983억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라고. 뭐? 이미 인터넷 정수기 가입 신청까지 했단 말이냐? 네, 대장님! 아니, 장인어른. 좋아, 아주 좋아.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 요금과 최고 혜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 견적 3초 쌉 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3초 견적 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번에 그 강철부대 W가 여러분들이 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했겠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이것도 우리 국방부에서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야. 왜 강철부대를 왜 하는가? 강철부대 W가 우먼, 여잔데. 자, 이게 왜냐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강철부대 W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뭐냐? 여자들의 특수부대가 딱 하나밖에 없어. 자, CCT는 모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두 명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트도 이제 두 명인가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아직 현역이란 말이야. 전역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군은 아예 없어. 그 UDT도 아예 없고. 그리고 해병대는 특수수색대는 아예 없지. 그러니까 해병대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군들이 있는 게 육군에서 이제 특전사 707, 독거미 부대라고 불리는 그 수방사 이하에 있는 독거미 부대, 그 다음에 화생방 특임대, 육군밖에 없단 말이지, 육군밖에. CCT 사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전역을 안 했어. 다 현역이란 말이야. 그럼 육군에 나올 수 있는 게 특전사, 화생방 특임대, 그 다음에 뭐 헌병 특임대, 그래. 헌병 특임대, 군사경찰 특임대도 있겠구나. SDT도 있겠구나. 그리고 SDT가 독거미잖아. 여자 UDT 없어요. SSU도 없고. 아, 그리고 특공 있다, 특공. 특공 여군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특전사에 스치기만 해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을 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냥 다 모집을 한 거야. 그냥 일단은 다 뽑아봐. 특수부대로 하면 안 나오니까 육군이든 뭐든 다 뽑아봐. 그 다음에 분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육군, 그 다음에 707, 707은 TO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 깡미 씨도 있고 707은 여군들이 많단 말이야. 707 누나들 중에서 그 많잖아 누나들. 그러니까 707은 무조건 있고 707 한 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해병대, 빨간 명찰 달았던 여자들 중에 빨간 무조건 나와라. 나 해병대, 그 다음에 뭐 해군, 해병대, 그 다음에 육군, 뭐 특공대, 특공, 뭐 수색 이쪽은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모집이 어려웠어요. 얼마나 모집이 어려우면 남군들 뽑을 때만 해도 그냥 공지만 올리면 막 메일이 엄청나게 왔는데 여자들은 모집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왜? 다 전역하고 여성들은 이제 많은 인원들이 또 군인 출신들은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남군들하고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출산과 육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강철부대 W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누님들 나오고 뭐 동생분들 나오고 하겠지만 사실 결혼한 분들은 이게 몸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은 옛날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됐던 게 괜히 여군이라고 W 나왔는데 이 퍼포먼스가 너무 남자 후배들이나 남자들에 비해서 일반 남성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좀 걱정도 좀 있었는데 뭐 잘하겠죠. 방송국에서 잘 편집하고 잘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강철부대 W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상당히 진행이 됐고 몇 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뭐 6팀 나오려나요? 많이 나와야 6팀, 많이 나와야 5팀 나올 텐데 당연히 강철부대 마스터 최영재 선배님이 나오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강철부대 입고로 최영재 선배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영재 선배님이 강철부대에 나온다. 그리고 최영재 선배님이 인스타에 원래 자주 올리는데 피드를 올리는데 인스타가 조용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강철부대 촬영 중이다. 지금 강철부대 나오는 일부 인원들이 인스타가 조용할 겁니다. 왜? 다들 이거를 방송에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엠바고가 걸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강철부대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됐는지 이 수많은 우리 첩보원들을 통해서 다 전파를 받았다. 김성우의 이 인맥은 상당한 이 전파력이 있다. 자, 근데 이제 뭐 하는 거 좋죠. 하는 거 좋고 재밌고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에 통해서 우리 육군에서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면 강철 부대에 대해서 사실은 1편 나올 때는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모병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군인에 대한 로망 그런 걸 품고 지원을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UDT가 올라간 게 여러분들 강철 부대를 통해서 야 UDT가 강한 부대라는 걸 느끼고 아 저런 특수부대가 있구나라고 해서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특수부대 지원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강철 부대를 보고 지원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철 부대라는 이 프로그램은 모병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촬영한다 그래서 뭐 사격장도 지원해주고 아니면 뭐 장비도 좀 지원해주고 이제 현역들 배치시켜주고 뭔가 클래스 있어 보이게 뭔가 있어 보이게끔 이렇게 훈련장도 빌려주고 저번에 우리 강철 부대 3 할 때 그 황병산 훈련장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사격도 할 수 있게끔 실탄도 사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 특전사에서 막 공수 타고 막 특전사 부대 귀환했다고 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 이게 실제로 이제는 우리 군에서 이거를 엄청난 모병 활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진짜로 강철 부대 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아니야 이거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강철 부대는 상당히 이 모병에 도움이 돼요 정말로. 근데 강철 부대 원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강철 부대 원이 상당히 이제 박군 씨, 육준서 씨, 그다음에 미신부 이제 황 그 선생님, SSU 선생님하고 이제 수많은 강철 부대 원에서 대스타가 나와가지고 이 강철 부대 2 나올 때 상당히 기대했단 말이야. 2 나오는 친구들이 야 나 연예인 되겠다. 강철 부대 2를 이제 상당히 기대하고 지원을 했는데 강철 부대 2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없다. 다들 이제 뭐랄까 이 그렇다. 우리 다들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다. 나왔는데 이제 그거지. 이게 나름 이제 이 뭔가 연예인 되겠다, 나 스타 되겠다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가 없는 것들은 다 나가리 되는 거거든. 아무리 지가 뭐 인플루언서건 뭐건 하고 싶어도 컨텐츠가 있고 재밌고 이제 다 이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 나가리 됐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강철부대 3 정도는 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강철부대 3 정도는 조금 이제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다들 이제 없어져요. 덱스님은 강철부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봐봐. 그런 거 나오지 않은 그냥 잘생기고 미소년 같은 덱스가 성공을 했다. 결론은 강철부대와는 이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 유일하게 가장 큰 빛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박군씨, 박군과 육준서 그 둘 말고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를 본 사람은 그 황충원씨 그분도 조금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정성훈이가 또 사과 우려먹듯이 강철부대를 또 우려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게 뭐 여기 나왔다 해도 뭐 했다 해도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고 뭐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이 변화가 없다. 아 홍범석님 떴구나. 홍범석씨도 잘 됐고 최영재 그치 최영재 MC 최영재 선배님이 또 떴고 자 근데 강철부대 W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군부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잘 될지는 고민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우리 특파원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8월 16일 폭염 안전문자가 계속 날라오는 연천의 훈련장에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도 하고 K2 전차가 새로 보급돼가지고 뭐 초도사격하고 영점사격하고 열심히 참모총장이 문다고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철부대 W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촬영한다고 장비를 추가 지원해라. 무더운 날씨에 훈련도 두려웠지만 사격도 하고 영점 사격하고 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참모총장님도 오고 뭐 승무원 자격 평가 사격도 하고 전술령이 추가되고 참모총장님 온다고 해서 뜨거운 쇳덩어리에서 뒤질 뻔했다. 자 근데 또 이제 강철부대 우리 전차 승무원들은 글도 없고 의자도 없는 8월의 폭염 속에서 밖에서 대기만 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폭염의 날씨에 전투복은 다 젖어있고 저녁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 촬영 지원을 했어야 했다. 평시나 아무것도 없는 날도 아니고 훈련 기간이고 내일 또 04시 30분에 기상해야 하는데 너무나 인원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이제 훈련 기간에 촬영을 지원 나갔어야 되나 점심 끝난 때는 촬영을 야간까지 밥도 못 먹고 지원하는 상급부대 지휘관 및 공보 정원과장은 무슨 생각이며 부사관들의 진급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이 인원들 복귀하면 22-30분 식사하면 2-3시 샤워하면 2-30분인데 4시간 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식사는 또 강철부대에서 또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촬영에서 그 밥차로 밥을 또 제공했다고 하죠. 저는 밥차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강철부대에서도 물론 멋있는 그림 만들려고 한 거겠죠. 애초에 이게 강철부대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지원하라고 하는 이 지휘관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휘관 할 수도 있지. 우리 군을 위해서 지원하고 촬영을 위해서 투입될 수도 있지만
훈련 안에 그걸 좀 녹이던가 아니면 다른 부대를 좀 데리고 와서 촬영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주고 그 지원이 끝나면 좀 휴식까지도 여건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 촬영팀은 죄가 없죠. 그 지원해준다고 감사합니다고 받았겠지. 강철부대 팀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원하라고 그냥 우리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K 지휘관들이 문제죠. 할 수는 있다. 지원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철부대 W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 거 아세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이렌이란 프로그램 아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여기에 경찰, 소방, 스턴트맨, 경호팀, 군인, 운동선수 여자들이 나와서 했던 이 넷플릭스에서 했던 사이렌인데 이게 여자들만 나와서 했는데 이게 재밌게 본 사람들도 있고 여성 팬이 많았거든요. 여성들이 뭐 약간 그 또 여자들이 또 멋있는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여성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약간 나도 이거 안 봤단 말이지. 근데 이게 있다는 것만 알았어. 이것도 알게 된 게 이제 깡미님이 나와가지고 인스타 보다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구나. 아 그런데도 나가셨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지. 내가 이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프로그램처럼 우리 기억 속에서 강철부대 W도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살짝 걱정되는 것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강철부대 W에서 여자들만 모여있는 이 팀들이 과연 이 퍼포먼스가 잘 나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걱정이 있습니다. 또 저거 봐라 여자들은 근력적으로 안 된다 저거 봐라 뭐 그렇다 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성공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